자, 5장을 공부해 볼게요. 제왈, 도, 천승, 지구, 고대, 경사이, 신하며, 절, 용이, 애인하며, 사민, 이신이라. 이 논어를 읽을 때는요, 내가 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읽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공자님께 질문을 해서 공자님이 답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훨씬 더 재밌어요. 이런 자리는 공자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죠. 제왈 도 천승 지구 고대. 도자는 인도할 도자니까 이끌어갈 도자예요. 천승의 나라를 이끌어 가되, 다시 말하면 다스리되, 그런 말이죠.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천승이라고 할때 승자는 수레가 옛날에 수레를 끌려면은 말이 네 마리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네 마리씩, 그러니까 4천 마리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전쟁을 할 때. 이게 큰 나라예요. 경사이 신하며. 이 경사이신, 즉 첫째는 국가에서 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을 공경하면서도 믿게끔 하며, 국책 사업을 할때 믿게끔 한다는 얘기죠. 또두 번째는 절용이 애인하며, 국가에서 씀씀이는 어떠냐면 절용, 용도를 절약하고 애인, 백성들을 사랑하며. 3인이신이라, 또 백성들을 부릴 때가 있지요. 지금도 말하면 뭐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동원훈련을 이렇게 부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백성을 부릴 때에는 때로써 할지니라. 바빠 죽겠는데 농한기도 아니고 막 한참 일할 때 불러들여서 국책 사업을 한다고 끌어들이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도는 치아라, 여기서 말한 도자는 다스릴 치자, 인도할 도자인데요. 천승은 제후지국이니, 천승과 옛날에 만승지국이 있고 천승지국이 있는데, 천승은 제후의 나라이니, 기지가 출병거 천승자이라. 그 토지가, 그 땅덩어리가 가히 병거, 병거는 전쟁터에 나갈 그 수레예요. 병거 천대를 천대를 낼 만한 그런 땅이더라 이거죠. 잔주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대 출발할 때는 거기 보면은 뭐 대장이 하나 있고 갑사가 세 사람이 있고 보졸이 72명이 있다. 그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1승이라고 써 있어요. 경자는 주일 무적집이니, 이 경이라는 것은 하나를 주장해서, 이 적자는 갈적자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을 경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경사이 신자는 이를 공경하여 믿게끔 한다는 것은 경기사이 신엄이냐라. 그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여 신엄인,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은 위 농극지시니, 시라는 건 떼시자죠. 시는 농극지, 농극자는 이게 틈극자거든요. 농사 짓는 틈. 그런 때니.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 때에 군사적인 훈련도 시키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언 치국지요 제차 오자하니, 말하되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이 이 다섯 가지에 달려 있으니, 역 무분지의야라. 또한 근본에 힘써야 된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죠? 통치자가 힘써야 될 요점이지요. 정자왈 차언이 지천이나, 정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이 지극히 천근, 즉 가까운 것 같단 말이죠. 깊고 얕고를 말할 때 천이지요, 얕을 천자지요. 얕은 것 같으나, 그러나 당시 제후 과능차면 역조기 치기국이라. 그러나 그 당시 제후들이 과연 이 말씀처럼 능하게 했다면, 이거를 실천했다면 또한 좋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거죠.
성인은 언수 직은우대 상하 개통하니 성인은 성인은 말씀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죠? 성인은 말이 비록 지극히 가깝지만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상하 개통하니 위아래로 다 통하는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자 삼원자를 이 세 마디 말씀을 약 추기 극이면 만일 그 극도로까지 미루어 나가 본다면 유순지치도 역불과차니 요인금과 순인금 같은 치세 여기 치자 밑에 거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는 이게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치세 치자예요. 잘 다스려진 세상 그럴 때 치라고 그래요. 요인금 순인금의 치세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약 상인지어는 만일 그 상인들의 말은 즉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말은 근즉 천근 이의니라. 가깝다 가깝게 말씀 가깝게 말을 하면 천근 가깝고 낮을 따름이니라. 그런가 하면 성인은 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게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지극처에 가면 성인도 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더라 이거죠. 양씨왈 상 불경즈 하만하고 양씨가 말하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지 경자는 조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게요. 조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하만하고 아랫사람들이 만자는 이게 업신여긴 만자요. 통치자를 업신여기게 되고 불신즈 하의니 윗사람이 믿게끔 하지 못하면 아랫사람들은 반드시 의심을 품게 되니 하만이 의면 아랫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의심을 품게 되면 사불립이라 그 일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경사이신은 이신선지하니 이를 공경해서 믿게끔 한다는 것은 몸으로서 선지 먼저 하는 것이니 우리 솔선수범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선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계왈 절이제도하야 불상제하며 불해민이라 하니 그러니 주역의 말하기를 절이제도 그러니까 제도로서 절제하여 제도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은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절도 있게 해서 불상제하며 재물을 그냥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러니까 부질없이 재물을 갖다 쓰지 않는단 말이죠. 불해민이라 하니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개 치용즉 상제요 대개 사치하게 쓰게 되면 상제 재물을 손상시키게 되고 상제면 필지어 해민이라 재물을 손상시키게 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더라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애민을 필 선호 처륭이나 그러므로 백성 사랑하기를 반드시 우선 절용을 해야 되지만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지불이기시즉 그렇다고 해도 백성들 부리기를 그 때로서 하지 못하면 역분제 불획자진하여 그 근본에 힘을 써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다하지 못하게 되어 역본이라는 것은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랬지요. 농사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그 농사 짓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었지요. 옛날에 농민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다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수유 애인지 심이라도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인이 불피기택이리라. 그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차 등 논기 소존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만 특자요. 다만 그 소존 보존할 바만을 논한 것이고
통치자의 마음 자세만을 논한 것이고, 미그 위정년이 그 정치를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으니, 즉 제도라든지 구체적인 조항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 구무 시심즉 수 유정이라도 불행언니라. 진실로, 이런데 구자는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참으로 이러한 마음, 즉 근본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수유정, 비록 정치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는 제도권,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에요. 제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불행언니라.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호시왈 범차 수자 우개 이경 위주라. 호시가 말하기를 무릇 이 여러 가지들이 이 숫자는 범차 수자 할 때 숫자는요 둘 이상 다섯 이하를 말해요. 두선엇 너댓 아니 선엇 이렇게 할 때 수라 그래요. 이 여긴 조항이 세 가지 네 가지쯤 되죠. 그것이 다 경으로서 주장을 삼았다 이거죠. 우는 위 오자 반복 상인하야 내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지만 주자가 다시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우라고 한댔지요. 나는 이르되 다섯 가지구나. 다섯 가지가 반복 상인하야 반복해서 서로 인 서로 인하고 인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각 이유 차제하니 각각 순차 그죠 절차와 차례죠 차제가 있으니 독재의 새 추진이라. 읽는 사람이 마땅히 자세하게 미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토 천승 지구 고대 경사이신하며 절용이에 인하며 사민이신이라. 도는 지하라 천승은 제후지 국이니 기지가 출병 천승은 제후지 국이니 기지가 출평거 천승자야라. 경자는 주일무적지위니 경사이신자는 경기사이신어민야라. 신은 위농극지신이 언치국지요이 제차오자허님 역무본지의야라. 정제발차원이 지천이나 연이나 당시제후이 관능차면 역조기 지기국의라. 성인은 언수지근 후대 상하개통하님 차삼원절을 약축이극이면 요순지치도 역불과차님 약상인지여는 근즉천근이의니라. 양시발상불경즉하만허구 불신즉하의님
하마니의면 사풀립의람 경사이시는 이신선지아니 여계왈처리 제도하여 불상제하면 불해민이라하니 개치용즉 상제요 상제면 필지어 해민이라 고로 애민을 필선어 저룡이나 연이나 사지 불이기시즉 역본제 불획자진하여 수요 애인지심이라도 이인의 불피기태그리람 연이나 차이특론기 소존이요 미급이정년임 고무시심즉 소유정이라도 불행언이람 호시왈범차수제 오케 이경위주람 우는 위 오자 반복상인하여 가규차제하님 독재의세 추진이람.